오랜만에 리뷰할 때나 쓰는 예쁜 천 빈티지 색깔 꼬깃꼬깃 그래도 내 스타일 말랑이 읽힙시다. 오늘은 말이 있는 ASMR로 갈 거예요. 말이 없으면 아이고 저번에 ASMR은 말이 없었으니까 이번엔 말이 시작합니다.
지나나요 카드가
것이다. 그러나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. 빈센트 반 고흐 고흐님의 명언이 들어가 있어요. 은색으로 되게 예쁘죠. 정리를 했고 이 아이는 안에 두릴 게 없을 거예요. 아마 두릴 귀엽긴 한데
많이 지났을 거예요. 1년 넘었나?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시끄러워서 귀여워요. 누르면 웃기 때문에 이거 아이디어 만든 사람도 많이 벌었을까요? 동나무 상태 자체로도 귀여운데 이렇게 보면 좀 징그럽고 나왔을 때 옆에 모습이나 앞모습 귀엽다 모르는 분들은 가져가면 모르시는 분들은 가져가면 이사가 될 수 있을 법한 하지만 ASMR이니까 소리 내야죠. 그쵸? 소리 되게 좋죠? 소리가 이상해. 다음에 케이크예요. 스포일러한테 케이크 말고 스포일러 했으니까 다른 거. 복숭아. 근데 아까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 꼭지가 없어요. 대신 좀 진한 바닥에 엉덩이처럼 생겼어. 약간 말랑말랑. 이게 기링이나 이게 달릴 수 있거든요. 달리는 게 달 수 있는데 무겁고 잘 안 줄 모르게 돼서 아직 안 달아놨어요. 그리고 그라데이션 지워질까 봐 예뻐하고 나도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스포일러다가 아까 스포일러다가 아까가 아니고 요 케이크 모양 스키시 말랑이랑 스키시를 같이 동시 리뷰하는 바람 아니 근데 지금 화면보다 느낀 게 약간 얘 독버섯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아니 딸기처럼 그었는데 지금 꺼내고 보니까 독버섯같이 생겼어. 여기 이런데 눌러주고 싶지 않아요? 지난번에 만들었던 슬라임 굳힌 거 그 전구는 그렇게 굳었습니다. 나름 귀엽죠? 같은 붙였던 거 떨어졌네요. 순간 투자대로 붙이든가 할게요. 여러분 일단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같은 이건 ASMR은 아니니까 같은 천을 쓰긴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천이 많은 건 아니라서 오늘 리뷰를 좀 해볼 거는 좀 다이어리 꾸미기나 포카 꾸미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조만간 제가 미니 스튜디오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. 스포일러 같긴 하지만 미니는 아니고 좀 클 수 있거든요. 그거에다 배경지까지 해서 조만간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볼 거라 전문 유튜버 느낌은 아니겠지만 제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그냥 지금 찍으려다가 나 스튜디오 오면은 그때 찍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그냥 짜투리 영상을 찍어서 남겨가지고 끝에 붙여놓을게요. 근데 ASMR 끝에 여기 붙이면 좀 그렇지 않나? 일단 거미에 자꾸 그 장식에 떨어져 달아놓은 게 떨어져가지고 좀 그래요. 그래서 다시 붙일 거다. 그리고 벨크로 남은 게 좀 있긴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리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리뷰가 아니라 ASMR에서 마무리할 거고요. 근데 보니까 지금 야광거미가 좀 떨어져 나갔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좀 불쌍해요.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움직이다 보면 떨어지는 게 좀 장식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다시 붙이면 되지 뭐.
좀 점착제로 묻혀놓든가 하든가 해야지. 아직 붓네요.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붓긴 붓네. 거꾸로 거슬러오는 연어같이 뭐야 이게. 지금 세 마리는 보여요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나머지 좀 한 마리는 어디 갔을까요? 찾아보면 있겠지 뭐. 오늘 갖고 온 그래도 선반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혜용 물건도 완전통 네일아트 할 거 인형. 좀 갈수록 방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. 이쁘장한 나의 그 라이프는 어디에. 이 아이의 눈동자도 달아줄 건데 봄 인형 만든 건데 좀 허술해가지고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. 그래도 얼굴은 꾸며주고 싶어갖고 단추는 잘 하는 게 낫겠죠? 나의 영원한 친구, 오랜 친구, 꼬미냥. 내가 만든 거지만 나름 귀엽다. 오랜 친구까지는 아니고 ASMR이니까 마지막 소리라도 좀 내볼까 했는데. 아 맞다, 오늘 후크가 좋아서 걸 것도 좀 있어갖고 좀 걸어야 되는데 귀찮아요. 내일 할게요. 자꾸 까먹어요. 뭐 갖고 오면 회사에서 자꾸 뭐 갖고 오면 까먹어가지고 그걸 좀 조심을 해야겠다. 그리고 순간조차제 샀는데 영상이 안 나왔지만 2,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접착력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. 약한데 그래도 가격 대비 좀 나쁘지 않았다. 근데 붙는 게 없으면 솔직히 안 좋은 거죠. 3,4,000원씩 하는데 원래 1,000원, 2,000원 좀 싸다고 해가지고 한 대 샀더니 양은 괜찮은데 잘 안 붙는다. 단점이 좀 있어가지고. 그래서 뭐 놔두고 좀 오래 기다리면 붙긴 하니까, 제 역할을 하긴 하니까 별로 나쁘지 않긴 했어요. 그래서 애매했다. 여러분도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요, 봐주셔서 감사드리고. 그리고 저 조명 못생겼다고 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름 진짜 괜찮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? 그냥 불만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해본 겁니다. 여러분 안녕. 여러분 사랑해요.